네, 시작할게요. 자, 적읍시다, 여러분. 효소를 활용. 효소는 말이야, 엄마들이 참 많이 연구하는데, 그죠? 디톡스 해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 술을 끊으셔야 되는데, 술을 안 끊으시고, 자꾸 효소 만드시고, 맥주 마시고, 치킨 먹고, 살찔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죠? 엄마 맨날 살 빼야지, 맨날 아빠랑 같이, 아니면 동네 아줌마들이랑 모여가지고, 치킨 먹고, 족발 먹고, 맥주 먹고. 그죠? 엄마 또 어저께 또 먹었어? 엄마? 너 안 주고? 엄마 살찌는데? 자, 보시죠. 발효식품에 뭐가 있죠, 여러분? 발효식품이요? 김치도 있고, 그죠? 된장, 고추장,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자, 의약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소화제. 단백질, 지방,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혹시 알아? 우리가 이제 세제 빨래 할 때도 옆에 저거 해야 돼. 민규야 같이 저거 해야 돼. 혹시 그 알아? 빨래할 때 기름때나 아니면 이런 때 있잖아. 이거 그냥 빨면 안 지워지거든요. 이거 소화제 넣어서 빨면은 또 지워진대. 소화제. 소화제. 그냥 아니 가스 그 알약도 있겠지만 그 가스 활명수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알약을 녹여서도 하고요. 맞아. 그럼 또 소화제 먹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방이 이제 뭐야 고기 기름이나 뭐 이런 게 묻히면 소화 그 빨래 세제로는 절대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럼 얘네들 담가 놓으면 어때? 얘네 녹일 거 아니야. 분해시킬 거 아니야. 그럼 빠질 거 아니야. 네. 옷을 소화할 수 있잖아요. 어떤 옷을? 무슨 소리야? 소화가 안 되니까 맨날 비싼 옷밖에 안 사 입는데, 어? 소화가 안 돼서. 비싼 옷으로 지금 커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어? 지금 맥이네? 아, 역시 승환이 제자라서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환경 및 생활용품. 자, 여기 이제 수질 정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효소세제. 어, 이렇게, 그래서 요새 많이 나와, 효소세제. 요런 단백질이나 이런 거 잘 안 지워지니까. 사실 그, 땀도 이게 묻을 거 아니야? 땀도 뭐야? 단백질이나 이런 게 묻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효소세제로 만듭니다. 효소세제. 밑줄 친 게 효소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줄 쳐진 게 뭐냐면, 효소치약. 이렇게 쓰시면, 여기다 채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화학제품은 뭐냐면, 여기 뭐냐, 가죽 펄프. 펄프는 뭐야? 나무. 나무를 펄프라고 해. 생산 과정. 질, 피지, 분해 요소. 어? 저해제 사용, 활용. 어. 자, 그러면 효소가 뭐냐면, 여러분, 일단 효소는 식품에는 뭐야?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발효식품이고요. 발효식품이 뭐 좋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엄마들도 효소를 많이 먹죠? 뭐죠? 디톡스 한다고? 뭐죠? 똥 잘 나온다고 막 그런 거 뭐 드시잖아. 그래 놓고 맨날 맥주랑 치킨을 맨날 드시니 살이 계속 찌시죠? 그래, 안 그래? 맞아. 가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죠? 내 친구 집에 놀러 갔어. 고등학교 때. 내 친구 약간 1.5진인데, 1.5진이었는데, 아버지가 한양대 그 의과, 내과 교수님이고, 엄마는 집에서 일을 하시나 봐. 내 친구가 갑자기 집에 갔더니 그, 혹시 아십니까? 젤리통 있거든요? 미국 젤리통에 그 요만한 큰 거가 몇 통 있었어.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런가. 야, 씨, 우리 아줌마, 씨. 아, 살을, 아, 이걸 안 먹고, 살을 안 빼면 되는데, 이걸 존나 처먹고, 어? 그 뭐냐, 애들 뭐, 그 집에 있는 자전거 있지, 자전거. 장거리 엄청 탄대. 아, 너무 짜증난다고 막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요. 혹시 가온이 엄마도? 어머니시도? 필라테스 다니셔? 강사셔? 아, 다니신다고? 어머니 일하셔? 어. 어? 초등학교 교수 선생님이셔? 오, 엄청 힘드신 거 하시네. 그죠? 어, 거의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들 안보험 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애들이 싸가졌다면서. 학보. 아, 제일 힘든 거 맡으셨네. 오. 그러니까 엄마 그럼 술 마실 수밖에 없겠다. 선생님. 선생님 작년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소개팅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언니야. 어쩌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이렇게. 언니랑 걔랑 그 친구랑 10살 차이 나니까, 이제 사실 선생님이 시간, 나이가 맞은 거야. 맞았는데, 그분이랑 만났는데, 만났어. 그 다음날 눈을 뜨니까 기억이 하나도 없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만났어. 왜냐면, 이름도 난 사실 기억도 안 나거든. 만나서 다시 똑같은 얘기 또 했거든. 그분이 또 기억이 잃으셨어. 나도 기억이 잃고. 세 번 만났는데 세 번 다 기억이 잃었던 기억. 사실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세 번 만났는데. 술 잘 못하세요? 선생님 술 잘 못하냐고? 아니 그분이 술을 그냥 그러니까 어찌 막 짠 하면은 선생님은 무조건 이게 한 잔을 이렇게 채워서 마시는데 그분은 짠하고 요만큼 마셔. 그 짠하고 요만큼 마셔. 그럼 그분이 한 네 잔 마시네요. 한 잔을 마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빨리 마시거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취하는 거예요. 나는 준에 다 맞고 이분도 그냥 내가 빨리빨리 마시면 빨리빨리 마시고 아무튼 그리고 연락이 없어. 자 보시죠. 자 그럼 아무튼 효소가 든 재료에 첨가하고요. 소화제 같은 경우는 단백질, 지방,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좀 빨리 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 진단 키트가 있는데 뭐 당뇨 검사 같은 경우는 뭐야? 당뇨라는 건 자기 원래 포도당이나 이런 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 당뇨 걸린 사람들은 오줌에 포도당이 묻어 있습니다.
첨가돼 있어. 그러면은 그 검사지에다 검사지에는 포도당이나 어때 반응하면 색깔이 변하거나 이렇게 산화되는 물질을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오줌에다가 그 씨알 갖다 대면 색깔이 변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왜 웃죠? 알겠어요. 자, 알겠어요. 항생제. 여러분, 항생제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호주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그 감기약 처방전을 한알 아니면 거의 안 줘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 몽창 주죠. 아, 이만큼 주죠. 그죠? 이게 항생제를 엄청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는 내성이 많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그 약 가지고는 이제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예를 들자면 필리핀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상처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빨간 약 발라줬거든요, 후신인이랑. 하루아침 다 나. 걔네들은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때? 잘 안 났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환경 및 생활에 보면 수질 정화하는 게 있고, 소화의 효소세제. 이것도 요새 히트치고 있죠. 단백질 녹이고. 왜냐면, 엄마가 옷을 잘못 빨 때가 있어요. 냄새가 날 때 있죠. 그게 왜냐면 단백질, 내 땀 냄새를 충분히 단백질 같은 건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캐캐한 냄새나. 그래서 요새 효소세제 나오고, 효소치약 나오고, 화학제품이 뭐 있냐면 가죽펄프 등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각질 피지 분해 효소를 하는 화장품 만드는데, 요걸 이용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긴, 예, 각질 피지. 요새 많죠? 좋은 거. 뭐, 너네는 화장품 뭐 써? 화장품 안 써. 싼 거 써. 1000원짜리 다이소 가서. 여러분,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 틴트나 이런 것도 그런데, 다이소나 싼 거 쓰시면 안 돼. 너무 싼 거는, 문방구에서 파는 거 절대 쓰시면 안 돼. 보라. 알겠죠? 절대 쓰면 안 돼. 알겠죠? 엄마 거 써, 엄마 거. 엄마 거 쓰다 혼나면 큰일 난다, 알겠지? 엄마 건 비싼 거야. 엄마 거 비싼 거죠? 맞아? 엄마는 화장 안 하셔? 니가 해? 잘 보시죠? 아무튼, 여러분, 화장은 20살 넘어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피부가 좋아집니다, 알겠죠? 피부가 좋아져. 선생님, 봐, 피부, 나이 비해서 좋잖아요. 그죠? 그죠? 비법 알려드릴게요, 비법. 뭔지 알아? 살찌면 돼. 알겠죠? 살찌면 돼, 알겠죠? 살찌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효소가 이런 활동을 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생명공학 부분은 여러분 또 생명공학에 또 관심 있는 분 많죠? 생명공학. 자, 유전자 제조학. 그 다음에 PCR, 노화 방지 이런 데 씁니다. 1번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1번 재사용 가능은 그러면은 경제적이고 뭐요? 환경오염이 적겠죠. 주성분이 단백질. 이게 효소의 장점이야.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 다양한 미생물 활용 가능, 개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효소의 장점입니다, 있죠? 효소의 장점은 중요하니까요. 뭐, 이 하트는 뭐 하려고? 좀 이따 승관이 주게?
자, 오늘은 아마 이제 딱 다음 페이지 생명시대에서의 정보의 흐름 요거 할 것 같습니다. DNA 저장해서 RNA가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단백질 세포로 가면서 이 기능을 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서 여러분 DNA 유전자 염색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DNA는 뭐냐요? 여러분 이거는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포함한다. 알죠? 부분지 봐주시죠? 배웠어? 안 배웠어? 그냥 포함한다. 핵에 포함된다. 알겠죠? 자, 유전자. 염색체. 여러분 유전자가 좀 무섭다고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유전 정보가 저장됐습니다. 있죠? 유전자가 유전 정보가 DNA의 특정 부분이라는데 저장된 유전자 그래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겠죠? DNA가 더 큰 거야. 알겠죠? DNA가 더 큰 개념입니다. 알겠죠? DNA. 자, DNA는 뭐냐면 생물 형질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의 본체다. 알겠죠? 여러분 본체.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 본체라 생각하시면 돼요. DNA는 컴퓨터 본체야. 그 뭐냐, 유전자는 뭐냐면 그 본체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 뭔지 알아? 뭐야? CD야. CD 안 쓰는데 요새 컴퓨터? 그 있잖아요. 하드디스크라고 저장공 있죠? 뭐 12기가, 128기가, 250기가 들어봐주셨어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저장공. 알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거예요? 뭐가? 단백질은 핵을 이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더해지면 이 부분이 어때? 이 핵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핵, 더하면 이 핵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이해가셨나요? 됐어요? 그럼 염색체는 뭐냐? 세포 분열 시 핵 속의 염색체가 응축되어 있다가 나타나는 것이다. 알겠죠? 염색체.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그 부모님이랑 비교하면 거의 닮았습니다. 있죠? 부모님의 안 좋은 거 섞여 있는 분도 계시고요. 부모님의 좋은 거 섞인 부분도 있고 확률적인 거죠, 여러분. 알겠죠? 자, 수린 누구 닮았어? 엄마? 아빠? 엄마?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대부분 엄마 어렸을 때 사진은 거의 똑같거든요. 저희 조카 이제 여학생인데 보면은 저희 누나랑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아. 똑같아. 가오이는 엄마랑 똑같이 닮았어?
엄마가 또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 안 닮았네, 요새. 안 닮았는데. 어, 안 닮았는데. 엄마랑 비슷할 때는 좀 닮았어. 지금 안 닮아? 지금 아빠 쪽으로 닮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 아빠는 더 안 닮았어. 더 안 닮았어? 그럼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 엄마를 계속 닮았으면 좋겠어? 아빠를 닮았으면 아빠를 좋겠어? 닮았어. 왜? 아빠가 이목구비가 됐더라고. 둘 다 잘생기셨어? 잘생긴 건 잘 모르겠네.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하긴 뭐. 승환이 뭐 유연석 닮았다고 했으니까 뭐 네. 눈이 이상하지 잘 됐어요. 자 보시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유전 정보 흐름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치고요. 생명 중심 원리. 자, 얘는요, DNA가 있고요. 그 다음 RNA로 가고요. 그 다음 뭐야? 단백질로 갑니다. 이거 외우세요. 알겠죠? 유전 정보의 흐름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DNA에 저장되어 있다가 RNA로 이동한 다음에 그 RNA가 어때? 각각의 단백질. 단백질은 세포죠. 세포로 가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에 맞게 엄마의 유전 정보, 아빠의 유전 정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죠. 선생님 누구 닮은 것 같아? 엄마. 응? 누구 닮은 것 같아? 우리 문상훈. 자 알겠어요. 선생님 혹시 아세요 문쌤? 아 나 문쌤 보면은 제 사진이에요. 네? 제 사진이에요. 진짜로요? 응. 네? 제 사진이에요. 네? 안경 보세요. 이렇게 햄스 똑같아요. 제 사진이에요. 제. 네? 응. 제 사진. 그럼 벗어지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다 이렇게 세팅된 거 안 돼. 자, 했죠? 자, 아, 문상훈 보면은 우리 누나랑 다 전화 오더라고, 나보고. 형, 사진, 형 요새 영화 찍었어, 뭔가. 무슨 소리야, 했더니. 문상훈 영화 나왔잖아. 드라마 찍었어, 저. 아, 난 뭐야, 했더니. 봤다, 깜짝 놀랐어. 호! 난 닮았다. 문상훈이 또 이게 소파잖아요. 그죠? 그지? 그래서 누가 캡처해갖고, 야. 너 요새 잘 나가냐? 그런 거 친구가. 왜? 그치? 야, 너 뭐 유튜브에 뭐 나오고 그러던데? 그죠? 뭔가 말투도 살짝 좀.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스타랑 닮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죠? 자. 걱정이야. 저기 뭐냐. 토요일날 소개팅 때도 나보고 연예인 줄 알고, 여자분이. 아. 네? 뭐라고요? 문대호. 문대호라고? 아 문대호. 욕 같은데? 어? 문대호. 미친 같다고? 나? 자, 여기는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여기 세 개도, 이 말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기는 외워두십시오. 알겠죠? 됐나요? 자, 유전자 정보의 흐름을 보면 뭐라고? DNA에서 저장된 게 RNA로 이동된 다음에 RNA가 다시 단백질 세포로 이동됩니다. 알겠죠? 요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DNA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부르고요. 번역은 뭐냐면 RNA 유전 정보를 단백질로 합성합니다. 알겠죠? 그럼 단백질 합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번역한다는 거야. 뭐야?
DNA에 대한 유전 정보를 우리가 RNA에서 번역을 해서 세포 단백질 합성을 시키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알겠죠? 이게 레시피야. DNA 레시피라 생각하고 RNA가 뭐야? 바리스타. 알겠죠? 그다음에 발현은 뭐냐면 합성된 단백질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여서 형질이 나타남. 알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수린이는 키가 160이니까 더 크고 싶어도 안 커지는 거죠. 이게 발현이죠. 알겠죠? 알겠습니까? 수린이 진짜 160 맞아? 알겠어요. 자, 가온이는? 저 160. 오. 140이잖아. 야, 친구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로. 진짜 지금 140이야? 아, 아니야. 반내림은 있었어. 아니야. 내림. 반내림? 반내림도 있어? 아니요. 아, 가만히 수학 잘 못하구나. 알겠어요. 잘해요. 아, 잘해요? 미안해. 반내림이라길래. 저기 아프리카의 수학을 변화했지 난 또. 자, 이런 저 중요합니다. 전사 번역 발현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유전자 암호 체계만 하고 맞춰 봅시다. 진서 수학 잘해? 그 뭐 잘해? 영어? 그러면? 다 못해? 네. 어? 그럼 어떡해? 알겠어요. 수리는? 다 못해. 전 다 잘해요. 안 물어봤어요. 잠시만. 자, 보시죠. 별이는 다 잘하나요? 저는 영어랑 수학은 충분히 잘하고 국어는 많이. 국어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국어는. 책을 안 읽으시니까. 괜찮아요. 그냥 영어 수학만 잘하시면 돼요. 응? 국어는 어차피 수렴하게 돼. 많이 하다 보면. 영어 수학만 잘하시면 돼요. 또 영어를 하다 보면 또 책을 그 독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영어 실력이 올라갈 거고. 알겠죠?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이제 갑자기 가온을 또 쳐? 뭐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그래? 둘이 왜 싸워? 코 들려요. 코돈? 코돈? 코? 코 그래 코. 코 돈가스? 아, 멘트 시멘트인데? 시멘트. 이래가지고 되겠어? 근대 공식이라고? 방글라시. 아, 가온이 방글라시대 가면 인기 있겠다.
가서 무슨 얘기하지 얘들아? 난 현재 고민이 돼요. 가서 무슨 얘기해야 되지? 플로팅. 어떤 플로팅이야 어쨌든? 어? 아, 아니. 무슨 상황 성대모사라고? 나 가라고요. 아가라고요. 어? 아 가라고요. 아가라고요. 아가. 멘트 심했네 진짜 쟤. 어. 역시 승환이 제자답네요. 승환이도 노잼인데 노잼. 어. 열. 서열할 때 열. 열라면 할 때 열. 자, DNA 유전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네 종류의 염기가 특정한 순으로 나열되어 연속된 세 개의 염기 조합, 알겠죠? 네 종류의 염기가 세 개의 염기 조합으로 어디 저장해? 아미노산에 대한 유전 정보가 형성된다, 알겠죠? 여기 아미노산도 동그라미 치고요. 네 종류의 염기가 뭐 있죠? A, C, 선생님 오늘 컨디션 좋은가 봐, 알지? 그죠? 아. C, G, 구아민, 타민, 그죠? 요걸로 이루어진 거죠? 다음에 RNA 유전 정보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전사 과정에서 DNA 염기와 상보조 염기로, 이 말도 중요한 상보조 염기로 구성된 RNA 상의 염기서열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 연속된 세 개의 염기서열이다, 알겠죠? 자, 일단 유전 암호체의 공통점은 거의 모든 생물은 동일한 유전 암호체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슐린, 옛날에는 당뇨병 걸린 사람은 빨리 죽었어요. 근데 인슐린이 대량 생산되면서 싸졌으면 옛날에 비쌌거든.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돼지에다가 돼지의 인슐린은 사람 인슐린을 쓰는 거야.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됐나 여러분? 적으세요. 그래서 여기 코돈도 잘 나오고요, 여러분. 이게 네 개의 염기서열 있죠? 앞에 했습니다. 앞에서 아데닌, 구아닌, 그죠? 타민. 그래서 이 유전 암호체계 공통점을 해가지고 인슐린 저게 많이 나오니까 알겠죠? 돼지 거기 창자에서 만듭니다, 알겠죠? 알겠죠? 돼지 하니까는 이렇게 그 곱창 곱곰이 먹고 싶었고 순대 볶음에다 곱창 쫙 했는데 너무 늦어서 시간이 했는데 하고 그냥 잤죠. 왜요? 아 귀찮아서 내 소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싸갖고 와서 아까 전에 원장님 드렸죠. 아 그래요?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아 다음에 얘기하지 그랬어. 왜 어제 얘기 안 했어? 자 얘기하시죠 그러세요. 알겠어요. 선생님 다음에 해다 드릴게요. 뭘요? 마음껏나.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유전자 이상과 이래서 유전 질환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질환이 있으면 어떻게 계속 이게 어때? 계승됩니다. 다음 세대. 그래서 근친이랑 결혼하지 말고 아기를 낳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친상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안 좋자. 여기 유전자 병이 있잖아. 이게 계속 전달돼요. 그러면 계속 아픈 애들끼리 모이잖아. 그럼 어떻게 기형아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셨나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래서 근친상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물도 마찬가지인 게 늑대가 어느 한 지역에 고립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그 걔네끼리 계속 자식이 번성할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나중 가면 좀 약간 삐꾸가 막 생긴다고. 알겠죠? 근친상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선생님 그래서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인구 감소율이 너무 적죠. 출생률이 너무 낮죠. 0.67, 0.68 그죠? 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오늘 토요일 날 또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해서 결혼해요. 결혼해야지 아기를 낳지 않겠습니까? 뭐 가기 전에 낳을 수도 있죠. 뭐라고요? 선생님 나이가 많아서 괜찮습니다. 선생님 알겠죠? 선생님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선생님 괜찮습니다. 나이가 아까 50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유전이 이상하고, 유전자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유전 질환이 있는데, 페닐케톤 뇌증이라고 있습니다.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축적되어가지고, 중추신경계에 송산되어가지고, 지적장애가 일어난다. 지적장애라는 게 무슨 말이야? 지적장애가 뭐죠? 뇌가 좀. 그죠? 약간 발달이 안 됐습니다. 알겠죠? 약간 뭐야? 조금 어눌하고 그 다음에 계산도 약하고 계산 약하고 어눌하면 술이니 비슷하다 almost 비슷하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근데 술이니 이쁘잖아 이쁘면 됐지 그지 아니야 안 이뻐 역시 술이니 자기 자신 잘 알아 역시 자 보세요 뭐라고 엄마한테 이럴 거라고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요 자 장난이야 자 남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이 있습니다 얘네는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합성되어 가지고 남모양이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적혈구가 이상하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 산소를 이렇게 생겨야지 산소를 이만큼 담는데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어때? 산소를 담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산소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죠? 중국인 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산소가 부족한 빈혈이 막 생기는 게, 여러분들 철이 부족하고 해서 뭐 빈혈이 막 생기잖아.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약해면 부족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산소 보면 빈혈이 많이 생겨. 빈혈이라는 거는 갑자기 쓰러진다고 픽픽 쓰러져.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특유 곳에 모세혈관에서 어때? 혈액이 왔다 갔다 하나. 그러면 산소를 전달해 줘야 돼요. 산소를 전달해 줘야지만 여러분 어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심장과 뇌의 기능이 손상이 돼. 심장과 뇌가 손상이 되면 어때? 그냥 죽는 거야, 결국. 살아 있어도 의미가 없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뇌에 산소가 공급이 단 몇 분? 1, 2, 3분만 안 돼도 뇌가 어때? 망가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갑자기 쓰러져서 심정지에 오셨거든요. 이 CPR을 꽤 오래 했어요. 한 7, 8분 했거든요. 나는 몰랐지, 그때는. 이 7, 8분 CPR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심장 안 뛰었단 말이야. 뭐.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봤더니 왜 이렇게 안 일어나죠? 우리 엄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반이 까맣대. MRI, 무슨 말이야? 반이 썩은 거야. 썩었다. 썩은 게 아니라 멈췄어.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갖고, 까매. 안 보인 거지. 손상됐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뇌가 반이 나갔다는 건, 이게 반반씩 작용하는 거잖아. 여기가 다 멈췄어.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럴 거래. 깨어나도. 그래서 나도 이제 얘기를 했지. 그래서, 아, 그렇게 산소가 중요하구나. 몸에. 알겠죠?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공급이 안 된다는 거야. 모세혈관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물어봤지. 그러면 만약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앞이 안 보일 것이고 뭐 기능을 제대로 못할 거래. 다 반이 나갔으니까. 그럼 나는 이 생각했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호흡기만 계속 꽂고 계셨거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아 이러지 말고 그냥 보내드리는 게 맞다. 만약에 봐봐 생각해봐. 딱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여. 그리고 일단 뭐 인지능력도 떨어져. 그럼 얼마나 슬퍼할 거냐. 그렇잖아요. 떴는데 딱 꿈을 꾸고 보니 꿈을 꿨다가 딱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인지능력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그냥 호흡기를 빼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하지만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에서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건 유전자 이상은 유전진화는 참고해야 될게 뭐냐면 항상 하지만 여러분 유전 질환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집안끼리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이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유전 질환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거라서 뭐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알겠죠? 하지만 여기 치료법이 지금 없다는 거. 희귀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죠? 뭐 하지만 치료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명공학 쪽 분야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하지만 취업이 안 되더라. 어떻게 해야 돼? 생명과 취업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생명과학 쪽 가고 싶은 거 없나요? 다들 관심이 없네요. 다들 손톱 만지시고. 보라 관심 없어요? 경찰 거라서? 알겠습니다. 자, 수리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여러분 숙제 있습니다. 숙제 어디까지 해오셔야 되냐면, 가훈이 다리가 짧아서 안 돼요. 자,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자, 몇 쪽까지 해오시냐면요. 자, 72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72페이지까지. 앞에 책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풀어갖고 오세요. 안 풀어갖고 오면 딱밤입니다. 알겠죠? 딱밤 알겠죠? 풀어갖고. 네, 맞을 거라고요? 자, 풀어갖고 오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축하합니다.